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20일부터 전면 허용됩니다.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회를 할 수 있게 되고 4차 접종자는 외박도 가능해집니다. 정부가 20일부터 예방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접촉 면회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허용합니다. 3차까지 맞아야 했던 면회객도 백신 이력과 무관하게 면회할 수 있고 4명으로 제한했던 1회 면회객 수도 시설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했습니다. 면회 인원과 자격은 풀지만 면회할 때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합니다. 입소 입원자의 외출 외박도 풀립니다. 현재는 필수 외래 진료 경우에만 나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됐던 경우라면 필수 외래 진료가 아니어도 외출 외박이 허용됩니다. 다만 복귀할 때 PCR이나 신속 항원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